선제타랑 이윤열 씨입니다. 선제타랑 이윤열이죠. 누가 있겠습니까? 선제 노바랑 어떤 거죠? 도망갈 수 없는 노바. 윤열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지지. 자, 지혜지. 남자들의 네, 게임. 사실 그렇게 이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둘의 게임 끝났고 저희 예고편이잖아요. 안 중요해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약간 인정하고요. 일단은 닉네임 자체가 넘겨줄 순 없고 천재는 한 명이어야죠. 어떤 맵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의 둥지나 블랙카탕만? 저는 블랙카탕만 싫어요. 왜요? 맨날 깡패한테 돈 뺏기는 것 같아서. 하도 뺏기고 다녀서. 네, 실제로 학창 시절에 돈 뺏겨본 적 있어요? 아, 네, 몇 번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몇 번 있어요. 민혁 씨는 놀라는 거 보니까 없나 봐요? 뺏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저 아직도 돈 뺏기고 다닙니다. 아, 진짜요? 네. 사기당했습니다. 오늘 민혁 씨 지금 얼굴이 빨개졌죠? 네. 35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아, 나 사기당했어. 진짜? 아, 진짜요? 뭐, 이거 사기당했다 이러는 거 그랬길래. 아, 이거 돌발인가 보구나. 혹시라도 돈 돌려받을 생각 있으시면 옷 벗고 사진 하나만 찍어 보내주시면 돼요. 뭘 샀다고, 민영아? 35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뭐 샀는데? 제목이. 제목이? 아, 딱! 미치겠다, 나 때문에 진짜. 돌발이었으면 차라리.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더 슬픈 거는 정민 오빠가 이현아 그거 몰래카메라였지?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몰래카메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못 보냈잖아요 그때. 이 울분을 담아서 네. 이번 게임 저주받아 그 사람들이 사기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격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톤이 올라왔네요. 브라보. 처음으로 진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서. 네, 이건 리얼이잖아요. 리얼이에요. 리얼이에요. 35만원짜리 게임입니다. 자, 오늘 민영씨. 이런저런 그냥 가볍게 보여요. 네, 안타깝네요. 자, 저주받은 골짜기 아까 윤열씨가 했던 맵이죠. 감히 저주받은 골짜기에 발을 들이다니. 재미있고. 승리하고 싶다면 나에게 공물을 바치거라. 제 눈빛 보이세요? 아니 그런 가식적인 거 말고요. 진짜 집중하는 눈빛을 제가 죄송합니다. 아~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공부 아니에요. 플레이였어요. 공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지금 너가 어디로 갈까요? 거 계셔도 그냥 없는 셈 쳐.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취급을 받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진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민영 씨. 그러니까. 차라리 경험치를 딴 데서 구워 먹고 뭐 시야를 보여주든지. 자. 네. 누굴 놀려요? 켈타스를 놀려요. 민영 씨 켈타스 어디 있어요? 켈타스 찾아봐요. 바텀에 있죠? 여기. 이렇게 마법 부사. 네. 걔를 놀리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 아군들이 지원을 가고 있죠? 어떻게 하는지 기대가 되고.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잘 뺏고. 자, 큐 한 개 맞췄고. 이야, 딜 넣었어요, 그래도. 하지마, 하지마. 힘이 많았지만. 오살자가 왔어요. 아, 이러면 힘든죠. 노킬 올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맞추는데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10명 이상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얘 뚱땡이 잡아요? 네. 뚱땡이. 올라프, 올라프! 그거를 자신 있게 해요. 네. 물어보고 하지 말고 그럼 이미 늦어요. 아, 네. 공부 많이 했잖아요. 나 바텀, 바텀. 미드조심, 미드조심. 미드조심, 미드조심. 미드 조심하고 바텀으로. 오, 자, 롤러. 잘 타는데. 자. 자, 특성. 자, 위력 축적이면 이걸 위력 축적을 다섯 개 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택 쌓는 영웅들을 거죠. 스택을 다섯 번 죽여서 그 옆에서 스택을 쌓아 먹어야 돼요. 아, 곡물. 곡물 생성 중인데요. 굳이 아직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먹지 않고 라인을 밀어서 경험치를 먹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상대 팀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네. 켈타스와의 딜 교환. 자, 딜 교환. 아, 그 지난번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아, 조금 늘긴 했는데. 완전히 민혁 씨의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기분이 좀 그런 게. 네. 민혁 씨랑 같이 하니까 완전히 집중하는데요? 저랑 할 땐 달라요. 조금 우성우성 하셨죠, 아까는? 이겨드리겠다. 아, 이건 필사적으로. 민혁 씨가 좀 많이 예쁘시죠?
노바. 야, 노바님 부른대요. 레가르 차치. 레가르 떴어, 레가르. 그 아래 있잖아. 킥 찍어주는 대로 쭉쭉 가서 차치. 오, 오 잡았어. 좋아요, 좋아요. 큐 나이스, 아, 나이스. 와우. 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왔거든요. 일단 열렸는데요? 예, 네,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일단 살아야 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자, 큐, 큐. 큐 써주고 같이 도망가지. 2도 하나 써주고요. 네. 아,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잡아,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슛 때려, 때려. 때려. 도망가지 말고! 자, 큐! 좋아! 하나 더! 따라가! 놀러를 타란 말이야? 잡아! 아, 미녀야! 이제 빼, 이제 빼! 아우! 아깝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장족의 발전 아닌가요? 아무도 나에게 기본기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 보였던 거지만 사실은 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슬이 언니처럼 천판하면 지금쯤 막 히어로즈 난리 나죠. 오늘 35만 원 현금 사기 당했잖아요. 공물 네? 35만 원 네. 지금 방금 사기 당했잖아요 실제로. 아 맞다 네.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울분을 아직 토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요 지금. 지금 상대편이 공물 벌써 두 개나 모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위험해요. 이거는 먹어내는데. 레가르. 어 잡. 레가르. 아, 잡았다 잡았다. 레가르 잡아. 잡았네요. 나이스. 자 이거 하나 가서? 더 뺏기면 위험한 상황인데. 아 그런데 공물 뺏겼어요. 레가르 잡아. 자, 불 빨리빨리 다 없애버려야죠. 오, 잘했죠. 저격 잘 맞춰요. 뭐야, 이거? 오. 어, 믹스 안 좋아요? 우리 아. 팀이 지금 저주에 걸린 거고. 아.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저 레가르? 뭐죠? 저거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로?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잡고 가겠다 해가지고 또 잡았어요, 여기는. 아. 이. 선조의 치유. 아, 나와. 오, 피했어, 오. 야. 자,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무빙. 아, 큐. 아, W! 아! Q, W 둘 다 쏘는 거고, 이가 분신 만드는 거. 감 잡아! 정밀 타격! 오, 정밀! 3연발을 좋아하신다고 했었는데. 3연발을 좋아하지만, 네, 제가 이제 콤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격은 잘 맞췄거든요, 오늘. 그쵸. 자, 저번주에 우리가 고통받던 기리든 바이킹이네. 기리를. 아, 애들세요. 빼빼빼. 아, 아, 아. 어, 빼지 말고 뒤를 넣어주든지 아군을 살려줘야죠. 아, 안 돼. 너무 넘어가면 안 돼. 때리면서 넘어가면 때리면서, 때리면서. 쟤네 잡아야지. 정밀 타격. 궁. 자, 지금 앞에 지금 태커 막아주고 있으니까. 태켰어, 어딨어? 아, 정밀. 지금. 아, 깜짝이야. 야, 도망갔어. 와, 근데 이걸 보면서 네. 민영 씨 연습을 많이 한 걸 제가 그 게임표로 확인까지 했는데. 야, 노바는 민영 씨 가기엔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데. 아, 사실 저도 정말 어려워요, 저. 네. 네. 아. 자, 어때요? 지금 게임하면서 느낌? 왜 말이 없어요? 얼굴만 빨개지고. 자. 정말 열받는다니까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열이 받는다라는 게 이제 뭔가를 알 것 같게 시작하면 열이 받아요. 어! 진짜! 때리는 거 같이 때려야 돼요! 정밀 타격. 정밀 타격. 자, 이번에 이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잡아! 따라가는데 지금 체력이 안 따라요. 네. 어, 잡았고요, 일단 한 명. 두 명. 오, 자, 좋아요. 이형 킬. 이형 킬. 아, 이렇게 마무리까지? 제가 이거 역전각인가요? 아니요. 화이팅! 하십시오. 그쵸. 네. 오, 오, 오. 자, 이거 한 명 더. 어, 잡아, 잡아, 잡아야죠. 지금 우리 팀 아군 다 있는데. 이거 다 쫄면 안 돼. 어. 3대 5거든요. 묶였어요, 지금. 아, 그 뒤에 보살자가. 그러니까요. 보살자가 뛰어옵니다. 상대방의 아, 낚시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안 죽어요. 아, 왜 체력이 안, 못 하고 있어요. 저 레가르 왜 이렇게 잘해. 아, 씨, 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니요, 진짜 이렇게. 오늘 하늘 열받는데. 죽어. 왜 지금 뭐 키워드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 그 키워드 온 게임 때 그겁니다. 제목. 아, 네네. 소중한 네. 키워드죠. 그거를 보통 내가 진짜 보통 열받지 않으면 안 찍어. 그쵸. 네, 빠! 이거. 자, 기회를, 기회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오, 이거 다 잡죠? 제네툴! 어, 나이스. 오, 저격 맞췄어. 오. 오. 정조기 발전인데? 아, 굳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어, 뒤로 빠지면 안 되고. 네네. 싸워야지. 정조기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워야지. 이종속 임수? 저 빨리 들어와서 지금 궁도 있고, 궁 온이거든요. 자, 좋아. 네 명 죽였어. 야, 어! 자! 자, 역전각인데요, 이거? 16대 18. 이게 역전인데, 역전이죠? 네, 정신만. 네, 정신만. 정신승리. 좋습니다. 어. 저 켈타스, 켈타스!
텔타스에서 심판 꽂으면 궁서 거기. 오, 나이스. 아, 정화 있어. 좋아요. 아. 와. 레가르 장난 아니다. 레가르가 이번에 정화가 생겼어요. 오늘 아. 우리가 패치 날인데 레가르가 어디서 잡았어요, 레가르? 이득, 이득, 핵이득. 핵이득. 자, 실패 축구. 어, 우드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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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각이야. 자, 각이야. 여기 지금 다 잡으면은 그래. 지금.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서 때려줘요. 사냥 왔어. 자, 계속해서. 자, 좋아요. 이준석 입수 계속 써주고요. 자, 몇 발 이겼죠? 자, 오, 오, 나이스. 18대 19. 이건 그 설마? 아직 모른다. 오, 제발. 오, 제발. 그러니까 빨리 치검 치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빨리. 집. 한 명 집 맞고 한 명 이거 치고. 핵이 위험하죠? 핵은 티리에 맞고. 자. 자, 딜센 노바가 자꾸 쳐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일단은 뭐 요새나 성취 하나도 못 깬 거. 이거 끝.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아, 노바가! 너 확실히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살려주고 있어요? 와. 와. 슈퍼 세이브 오. 대단하네요. 무서워, 진짜 도살당한.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랑 민현 씨의 고토점이 버릴 때 잘 못해요. 남자분들은 근데 되게 냉정하게 잘 버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버리느냐, 잘 보이느냐, 이게 이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냥 아주 그냥, 네. 번호 마음은 아주 그냥 제가 학살을 했었는데, 실력이 아직 안 따라줘가지고. 오, 26명을 맞췄어요. 와, 게임은 엄청 20인데 이거 다 같이 태어나면은 한번 혼자 싸움 할 수 있거든요. 어, 사냥 갔어, 이거 사냥. 사냥 갔어. 저기, 이거 올라. 자, 여기서 지금 데이스를 걷으면. 노바 동. 잡았죠. 됐고요. 하지만 올라프마. 아, 냉기가. 아, 죽었고요. 죽죽 다네요, 진짜. 야, 무섭다. 올라프가 안 잡히면 뭐가 잡혔던 거죠? 올라프 하나 잡았어. 안 돼. 자, 나 이거를 막 힘들겠네. 아, 에릭. 에릭 잡았나 보네요. 에릭이나 올라 지지. 자, 요새는 하나도 밀지 못했지만 그 경험치를 많이 따라왔어요. 그냥 거기서 졌으면 볼 게 없는 게임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중반에 스킬이 잘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격도 몇 번 들어간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정밀 타격도 상황에 맞게 한 명 꼭 맞았어요. 네. 시도를 했다라는 것. 자, 처치 14. 처치 14. 14에 8 죽음. 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발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성장하는 게 확확 보이는 민혁 씨가 오히려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세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할게요. 저는 몇이었죠? 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슬 씨, 이제 슬슬 이제 게임 들어갈 건데. 네. 아, 준비됐어요? 오늘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 죽이고 10번 안 죽으면 다행이네요. 민혁 씨, 근데 뭘 약간 네. 좀 그 이슬 씨에게 좀 더 관대한 것 같아요, 뭔가? 눈빛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슬 씨 좀 약간 좀 네. 이상형 같은데? 이런. 어, 맞았어요? 핵인데. 맞췄어요? 아니요. 이거 이 예리한 형 같은 자국.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손가락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니지. 아니. 이렇게 앞에, 이상형은? 앞에는 날 두고. 네. 이상형은. 김민영이지. 아, 솔직히 이상형 자체가 두 분 다 옆에서요. 뭐 이슬님? 이슬님하고 민영씨? 어? 님이라고 씨라고 했네? 뭐지? 이거 힌트는 아니고요. 아름답게 끝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오케이. 저는 준비 완료됐습니다. 레디? 네. 고! 하고 있어요. 고! 자, 액션! 파이팅! 한의 사원 걸렸습니다. 맵은 3사원. 사원이 3개 있습니다. 탑 미드 바텀에 사원이 있고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열려요. 때에 따라서 두 개 열리고 네. 세 개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점거하는 맵이에요. 네. 자, 악령 노바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바가 사실 비운의 캐릭터죠.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나올 뻔하다가 스쳐 지나간 캐릭터. 네. 아, 아. 하지만 인기만큼은 블리자드 현재 실제로 나온 적도 별로 없는데 1위에요. 대표 영웅이 됐습니다. 와. 일단 이쁘니까. 섹시하고. 네. 자, 여기. 입니다. 저는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빙 자체가 네 어때요? 아, 잘하네요. 네. 띠로리 무슨 말만 하면 잘한데. 야, 진짜 뭐 아직 한 거 아무것도 없네. 별로? 아, 내가 지금 뭔가 사랑받고 있구나. 기분 좋게 게임했죠.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예, 예. 아, 너무 간단하신
하신 것 같은데 이슬 언니한테. 아, 대단한 걸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 포장해 주시는데. 아, 난 또 아니구나. 두 분의 사랑 축복해 줘야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사원 활성화가 네. 3초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네. 네, 탑과 미드인데 어디 네. 갈 겁니까? 어디? 어, 탑을 가자고 지금. 탑. 지금 오더를 내리셔서 저는 탑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탑에서 경호실 없고요. 네, 지금 탑에서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미드. 갈게요. 야, 잠깐만. 차량 없어. 아이고. 티렌트 죽였어. 제가 너무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해. 위험해. 도사한테 뛰어오면 죽어. 이형태 좋고요. 명령대로. 자, 노바랑 이렇게 뒤에. 자, 리리한테 붙어서 뒤를 뒤에서. 여기서 약 체력 없는 애만 노리면 돼요. 안 돼! 도사자 때입니다. 도사자 갑니다. 도사자 왜 이렇게 세요? 네. 근데 이게 은밀히 도사자가 센데 잘 죽어요, 걔도. 자, 도사자도 죽었고요. 뭔가 이거 세팅이 지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담임인가요? 세팅잇을. 네. 아, 이제 됐나요? 네. 세팅잇을에 원래 그 앵그리슬로 떴었잖아요. 아,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 귀찮게 하시네. 왜 이런 캐릭을 선택을 해주셨냐고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입니까, 진짜? 네. 아, 성격 없는 여자죠. 아, 그래요? 네. 아, 집중하는 건 좋은데 성격이 없어야 돼요. 자, 일단. 아. 사명패. 네. 자, 여기서 한적 싸움인데 도살자 죽었고요. 아좀아 팀의 후퇴 사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퇴 사인 나오고 있고 에너지가 많이 깎여 있고요. 네. 야, 지금 팀 타임에서 눈빛 한번. 아, 네. 어, 봤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그런데 이세 씨가 네 눈빛 아시려요 시바가 여봐 내가 이거 잡아. 싸워줄게. 살았어! 야, 좋아, 좋아요. 방 되게 좋았고요. 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저격도 잘 봤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어, 뛴다, 우리 도살자. 다시 한 번. 잠깐만요. 도살자가 사지로 들어갔어요. 뒤에. 누더기도 위험하죠. 누더기. 잡았어. 우와. 누가 잡았지?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노바가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잡았나요? 오, 그래요?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아닌가 봐요. 정신이 없어서. 미연 씨 봤어요? 자기가 죽이면 확실히 알게 되는데 아닌 거죠. 야, 용병이라도 먹겠다. 뭐라도 해야죠. 이제 이 다음이 열리는 이제 사원의 바텀이죠. 그래서 원래 바텀 중요한 게 네. 근데 이 가도 의미가 좀 없는 게 바텀 사원이 열릴 때 우리 편도 10레벨을 찍어야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바텀 사원 레벨을 내리니 바텀 사원은 주고 우리는 10레벨을 찍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 좋습니다. 티리엘이 막 들어오죠. 아주 그냥 티리엘 10레벨은 도대체 언제 찍는 겁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50 조금만 다 야, 10레벨 뛰었고요. 9 잠깐만 아, 큰일 뻔해. 쌍매 타격. 아, 3면 맞을 때 가끔 찍어도 돼요. 잠깐만요. 본인 기호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맞았어. 너무 리리가 힐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야, 땡겨. 아, 타이크 잡고 잡아야 될 캐릭터. 잡았고요. 리리. 야, 리리 이렇게. 리리 쿵 나이스. 야. 나이스. 진짜 잘한다. 자, 네, 뭐라고요? 저한테도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팀. 바텀성. 바텀사원으로 가자는 사인이 떨어졌고요. 예스 썰. 예스 썰. 빌라리 듀 썰. 자, 저 잡아. 야. 도살자. 도살자 잡아라. 잡았다. 야. 나이스 샷. 상대방들이 지금 아주 들이부었습니다. 자, 후탑도. 아, 이거 역전각인데요. 이거 진짜 역전각이에요. 진짜 이게 역전각이었네. 와. 이슬 씨. 네. 저희 같이 승리해야죠. 아, 그럼요. 맞겜인데. 네. 잠깐만. 어디 갔어? 야. 자, 일단 목소리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고. 네. 아, 잠깐만. 네. 자, 빼. 자, 경험치 챙기세요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바도 살았고요.
오늘의 이슬 씨는 역대 최고야. 역대 최고로. 어떻습니까? 꼭 이기고 파이팅. 싶다. 승부욕이 있으셔 보여요. 네. 그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네요. 아니,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왜? 왜? 칭찬만 하고. 나쁜... 무관심이고, 나한테는. 무관심이고, 칭찬만 해주고. 제가... 여기 진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아, 네. 아, 너무 앞에 있어! 좀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옆에서 또 캐리하고 싶더라고요. 어, 이건! 내가 나가! 갔나요? 와. 아우. 조금 뒤로 빠지면서 와. 체력이 없는 애들만. 좋아요. 자, 여기서. 오, 아, 2연킬. 2연킬. 잡아라! 아, 좋아요. 우드? 뭐야? 어? 오? 우드 줬어요? 땡큐! 이거 봐주는 건가? 되게 낄낄거리고 계세요. 좋다, 좋다. 그 잡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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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거, 그거, 레가리, 레가리. 아, 내가 아까 야, 거기 레가리. 아, 도살자, 도살자. 도살자, 도살자. 마비! 마비 생각! 잡았고요. 좋아요. 들어가서 레가르, 룩타 오가르. 아, 근데 지금. 아, 발라가 모든 캐릭터들을, 모든 영웅들을. 잡았어요. 어, 정밀 타격으로 레가르는 데리고 갔습니다. 이놈의 자, 그리고 저 우드머리 선물 받아서 20레벨을 찍겠네요. 남은 성체 제로. 자. 드디어 되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이 되돌리기 스킬, 이게 총 7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타까지 하나 9개 쳐야 되네요. 네네. Q, 막 W, E, 9, R. 희망 있어요. 1 누르고 또, 또 Q, W 막 다 써야 되거든요. 이수 언니가 잘 왔고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태산이네요. 왔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사랑의 힘이 높아! 야, 아. 역시 제 말대로 죽었습니다. 미래를 예측이 가능한. 왜 죽었을까요? 맞았으니까요. 아, 너무 빠르지 못했습니다. 자본부의 승리, 전문적인 해설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아, 캐릭터스 죽었고요. 하지만 우리 편의 핵이 체력이 30%. 터지겠네, 터지겠어. 마무리까지 도살자가 핵이 해주면서. 이제 터지겠네. 저는 역시 되돌리기를 못 썼습니다. 야. 이럴 수가. 아, 힘든 게임이었네요. 야, 29,800. 아까 민혁 씨 몇 넣었어요? 3만? 이야. 3만 넣었어요? 3, 한 4만?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잘 안 나요. 아, 34,000원 썼습니다. 아, 민영 씨가 뒤를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자. 기가 막히죠? 네. 이슬 언니보다 뒤를 많이 넣은 거 여러분 보셨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열심히 했는데, 네.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이 나네요. 민영 씨, 민영 씨가 딜 넣었으니까 딜, 이제 딜 부심 부리는 겁니까? 그럼요. 앞으로 딜러가 돼야겠다. 어, 좀 더 그 프로게이머의 눈빛은 이슬 양이었던 것 같고 감성적인 부분으로는 또 민영 양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에 나는 뭐 당연히 오늘 볼 것도 없이 오늘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걸 보면 약간 좀 권인수 씨 쪽으로 좀 약간 좀 희망을 가져도 계속...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보다 다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5대5예요. 아~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뭡니까? 뭐죠? 애교. 아, 애교요? 애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애교 발사. 자, 이슬 씨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권희선 아나운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애교인데. 꿈 애교. 네, 꿈 애교? 아, 꿈 애교. 오빠나 꿈꽃도, 윤열 꿈꽃도. 윤열 씨 마음에 쏙 들만한 걸로 준비를 했어요. 네. 네, 할게요. 네. 윤열 씨! 나다! 레드 나다! 야. 뽑아주세요. 와, 제 아이디. 어? 네. 레드 나다를 어떻게 알았죠? 저 레드 나다가 진짜 오래된 건데. 어때요? 뭐 만족스러웠어요? 아, 자. 네.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준비된 그분을 뽑아주십시오. 오, 오 이어키! 바리키 마무리까지! 오빠나 꿈꽃도, 윤열 꿈꽃도. 야 나이스! 우리 팀 잘한다! 아, 저는 솔직히 이분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민영 씨! 와! 진짜요? 저 지금 팬인 거예요? 그,
그 타 이제 방송에서 하고 네. 네. 팬이 됐어요. 이게 그쵸. 애교는 사실 저게 더 애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다 이거보다는 꿈꿔도가 마음을 흔들지 않았나. 이럴 수가. 슬슬 앵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속에 조명 꺼졌고요. 그렇게 방송 중에 잘해주다가 마지막까지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그리고 남자애는 매력남이셨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시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 누가 시작해, 돌아! 자, 돌아! 자, 엔딩 같이 돌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돌아요! 자, 나갑시다! 자, 갑시다! 네. 망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머, 그게 귀신 꾼 것도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아, 진짜. 귀신 꾸, 진짜 귀신 꾸면은 무서워가지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직거래로 추천합니다. 계좌에 이렇게 돈을 함부로 보내는 짓은 안 하는 걸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반값에 또 살 수 있으니까.